아, 결혼도 늦게 하셨구나. 어머나 귀여워라. 어머나 귀여워라. 너무 귀한 아들이다. 아, 귀여워. 아유. 나는 예전에 가져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돌려서 학교 못 간다고, 지금 못 간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디 있어? 여기. 나 그 이제 내가 볼래. 저런 얘기를 해? 앞뒤 전후 없이 되는 거예요. 엄마 몸에? 와. 야. 아, 정말 네. 너무나 불안하시고 네. 걱정되시고 염려되시겠어요 진짜. 아이가 한 달 동안인가 그 불안도와 그 민감도가 가라앉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정을 시켜주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썼는데도 가라앉질 않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언뜻 생각나는 게 저런 방법이었지 않나. 와. 지금 보면 이제 6학년인데도 보니까 덩치가 좀 있는데 혼자 아들과 둘이 있을 때는 좀 정말 죄송한 말씀을 두렵고 무섭기도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어떠세요? 좀 겁나고 무섭기도 하죠. 네. 또 아이가 이제 외출하게 되면 굉장히 긴장하면서 혹시나. 대기하고 이제 있으면서 예. 아이가 어디 있는지 살짝 물어보고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마치 진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 위태로운 상황이십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우리 금쪽이 일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밥 먹는구나. 태연아, 오늘은 좀 특별하게 1교시 한번 학교 가볼까? 응? 이제 막 일어날까? 응? 네 방식은 뭔데? 몰라대. 아, 학교를 안 가니까. 가기 싫대. 아. 엄마 얼굴 보고 얘기할까? 게임하잖아. 게임하잖아. 밥 먹으면서 게임하는구나. 엄마 얼굴 보고. 사람이랑 이야기할 땐 얼굴 보고 하자. 이따가 얘기하자고 나서 게임하느라. 이따가 알았어, 이따가. 그냥 무시하네. 8시네 벌써? 친구들 학교 막 갈 준비해야겠다. 그게 왜? 갈 생각을 안 하네요, 진짜. 잠깐만, 핸드폰 놓고 엄마랑 이야기 좀 해볼까? 싫다고. 태연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순 없잖아.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겠니? 내가 그래, 너 하고 싶어. 엄마한테 욕하지 말고. 싫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럼 우리 그 학교 가는 건 나중에 얘기하고 아침이니까 세수하고 이따가 가면 되고. 싫다고, 싫다고. 오늘 대화가 안 되네, 이거는. 아니, 저렇게 막무가내가 있네. 막무가내인데, 진짜. 왜 맨날 싫어야? 좀, 제발. 나 괴롭히지 말고 저리 가. 대화가 안 되네요. 대화가 안 돼. 3년째? 3년? 야, 너무 오래됐다. 우리 금쪽이가 등교 거부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3학년 말부터 조금씩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네. 좀 많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을 때는 다른 것도 네. 하나요? 아니, 전혀 아무것도. 그냥 네네. 계속. 그럼 학교 네. 외에 다른 데는 어디 다니는 데가 있나요? 아니요, 다 놓고. 학원도 놓고 오로지 게임에만. 감당이 안 되시겠네요. 속수무책이시겠어요, 지금 현재로는요. 진짜 속수무책이다. 어떻게 먹는 거예요? 뜨거워, 뜨거워. 와, 엄청 맛있는 거 해주시는데요? 쪽. 세게. 밥도 먹고 싶은데. 알았어. 아이고.
어머. 어머, 상전이야. 자기가 좀 떠다 먹지. 와, 손 까딱을 안 하네. 와, 핸드폰만 보고 있네요. 태나, 지금 해야 되지 않겠니? 갈 때는 제출을 해야 되니까 지금 써놔야지, 지금. 안 갈 거야, 오늘. 편히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잖아. 그치, 힘들지, 엄마 입장에서도. 길까지, 진짜. 어머머머! 어머. 야. 태연아. 뭘 강아지로 보냐? 어머. 개로 보냐? 내가 나를 같이 생각하냐? 어머. 그만. 그 명령을 하지 마. 어머. 같이 이거 쓰자고 하고. 난 싫다고. 나는 쉬자, 좀. 맨날 못 쉬어? 쉬어야지. 힘들 때는 쉬고. 그러면 시키지를 마. 말 걸리지 마. 내가 싫어하는 걸 하라고 하지 마. 잠깐만요. 끊어봅시다. 잠깐만. 와. 와. 이거 진짜. 지금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아이가 갖고 있는 문제의 수위가 너무 높습니다. 이 금쪽이와 엄마의 일상의 영상을 보면요. 모든 문제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자, 일단은 애를 딱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덩치도 커요, 아이가.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목소리도 크고. 변성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춘기네. 그러니까 지금 완연한 청소년까지는 안 들어갔어도 이행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기에서 잘 대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생기겠구나 하는 걱정이 굉장히 제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좀 궁금한 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옷을 안 입고 있더라고요. 발가벗고 네. 있더라고요. 네네. 네. 자주 그래요? 4학년 초에 그때 갑자기 아이가 열이 갑자기 많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자기 편하게 벗고 있으면 이제 건조해지니까. 얘 잘 씻어요? 아니요. 아니 아까 보니까 머리 약간 떡진 것 같아. 네. 머리 안 감나요 잘? 네. 그런데 중요한 친구를 만난다 그럴 때 씻고 나간다. 네. 아.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이냐면요 어머니. 아이들이요 조금씩 성장하면서 청소년시기에 싹 들어가면 그 어떤 나이대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좀 더 많이 고려한다는 거예요. 네. 나의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집에서의 엄마 아빠는 얘가 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냄새가 풀풀 나서 엄마가 뭐 정말 코를 틀어 막든 뭐, 그러거나 말거나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나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더 걱정이 돼요. 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영상에서 조금 생각을 정리해봐야 되는 거는 첫째는 엄마를 하녀 부리듯이 좀. 맞아요. 네, 그래요. 밥도 먹고 싶은데. 그냥 별로 존중하지 않고 막 하듯이 약간 그런 면에서 엄마 막 부려먹고 막. 맞아 그런 느낌까지 들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엄마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를 전혀 어떤 브레이크 없이 그냥 훅 넘어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막말 뭐 말할 것도 없고 잔인한 말 잔혹한 말들도 막 하거든요. 너와 엄마를 대하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전 굉장히 잔혹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알겠지만 아니 눈 떠서 잘 때까지 스마트폰 너무 심하더라. 그리고 계속. 말을 할 때 진짜 엄마가 계속 눈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하루 종일 보고 있느라고 대화조차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지금 스마트폰 게임 몰두하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는 문제 양상입니다. 네.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 선생님. 아니요, 지금
가도록 해야죠. 어저께도 계속 했는데. 예, 고맙습니다. 전화 가져갈게요. 어. 와. 아니 계속 쉬는 것 같은데 뭐가 피곤할까 이거. 야, 학교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졸리다고. 태연아 그러면 딱 30분 누워서 자,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30분 뒤에 학교 갈 거야. 푹 쉬어. 잘 거야. 엄청 오래 잘 거야. 아 진짜 가야죠 학교. 어머 어머니 진짜 정말 진짜 속이 문드러지시겠다. 너무 진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